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업로드할 때마다 오랜만인 것 같은 기승전모가 돌아왔습니다. 오래 걸린 만큼 오늘은 특별합니다. 마인크래프트와 마법천자문에 이어 그 친구들의 콧구멍이 벌렁거릴만한 주제죠. 문제는 제 채널은 10대 구독자가 극단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브 채널은 더 심함. 새로운 시청자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합장티콘 기존 모아이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도 3번 복습을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만나이 패치돼도 30대인 아저씨라 대본 쓰기 정말 힘들었던 오늘의 기승전무 주제는 어릴 때 하던 사람은 성인 돼서도 돌아오는 근본 모바일 게임, 망할 것 같다가 부활하고 또 망할 것 같다가 어찌어찌 부활하는 니까 제대로 하는 게임, 게임 이름 자체가 바뀌어버린 게임, 그저 초딩 게임 그 자체. 이 때문에 댓글 콜로세움이 열리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이 되는 좀비 고등학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좀비고를 이야기하기 전 이 보라색 덩어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아오오니, 불쾌한 골짜기를 부르는 얼굴을 들이미며 집요하게 플레이어를 쫓아오는 아오오니 시리즈는 쯔꾸루 호러게임의 선구자적 작품으로서 수많은 양산게임이 탄생할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게임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좀비고 또한 아오오니의 팬게임으로 시작했다는 과거가 있죠. 이 시절부터 플레이한 사람 제외 좀비고 유저 어리둥절, 그렇게 좀비고의 초기작 아오오니 레전드가 2014년 3월 24일에 출시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도망다녀야 했던 아오오니 원작과 다르게 아오니 레전드는 학생뿐만 아니라 아오니를 플레이할 수도 있는 술래잡기 형식의 게임이었습니다. 당연히 원작이 원작인지라 초기엔 쯔꾸루 느낌이 강했죠. 아오니 레전드는 출시와 동시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무료게임이라는 점 덕분에 저연령층에게 특히 폭발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결국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 무료게임 1위라는 성과까지 얻게 되죠. 당시의 운영자인 김원배 프로듀서는 아오니 레전드의 방향성을 현질이 필요 없는 게임으로 정하긴 했지만 게임의 인기가 급속도로 많아지자 서버 유지를 위해 게임의 광고를 삽입했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아오니의 무단 상업화 작품으로 시작한 것이죠. 시간이 흘러 결국 아오니 시리즈 원작자의 메일을 받게 된 운영자. 저희 작품을 이용하는 건 좋습니다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이 때문에 아오니 레전드의 운영자는 게임의 명칭을 좀비고등학교로 바꾸게 됩니다. 제목만 바꾼 것은 물론 아니고 시스템은 유지한 채 아오니 대신 좀비를 바탕으로 등장인물과 스토리를 개발하였고 2015년에 여러가지 모드까지 추가로 내놓았지만 아오니 레전드 시절과 비교하여 동시 접속자가 계속 떡락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게임의 퀄리티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는데 전엔 아오니라는 이름값으로 어느정도 인기를 얻었던 반면 좀비고가 된 이후부터는 그저 퀄 떨어지는 모바일 게임 1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이에 제작사 어썸피스는 다른 부서로 이동했었던 아오니 레전드의 개발자 아도니스까지 좀비고로 복귀시켜 반등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의 한 수가 되었죠. 2015년 6월 22일 좀비고 공식 카페에 아도니스가 공지글을 썼습니다. 구원투수로 복귀한다는 내용과 황골탈퇴에 가까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죠. 황골탈퇴, 저거 위험한 단어긴 한데 아무튼 2015년 8월 28일에 좀비고 부활의 신호탄이 된 모드 진격의 좀비 2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전에 진격의 좀비가 디펜스 장르를 차용하여 여러 플레이어가 협동하여 본진을 지키는 모드였는데 이게 좋은 반응을 얻자 본격적으로 추가한 PvE 컨텐츠였죠. 레프트 4 데드 시리즈의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이 모드는 플레이어가 각자 다양한 능력을 갖춘 역할군을 정하여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과 역할군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만들어낼 수 있죠. 또한 스토리 모드란 이름에 걸맞게 스테이지별로 메인 스토리와 연출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기존 아오오니 팬게임에서 탈피해 좀비고만의 독자적인 게임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유튜버 중 최상급의 인지도를 자랑하던 도티를 필수로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많은 유저들을 끌어모으는 데도 성공했죠. 사실상 이 시기가 현재의 좀비고를 있게 했다고 할 정도로 신규 유저 유입 및 인기가 불어난 시기였다고 하네요. 그렇게 스토어 상위권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된 좀비고, 유저층 구치기로 2016년에 대규모 그래픽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RPG 만들기 툴 스타일의 그래픽에서 독자적인 도트 스타일 그래픽을 확립하는 데 성공했죠. 또한 픽셀 드라마, 캐릭터 프로필 공개 등 저연령층 유저를 겨냥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며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액션 호러 게임으로 게임의 방향성을 바꿔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좀비고는 다양한 미니게임과 모드들이 출시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3주 이벤트 불새 문화제엔 동시 접속자 수 4만명, 4주년 이벤트 플라워 판타지아 때는 오픈 당일 무려 10만 9천명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좀비고는 코믹스까지 출간됐는데 2018년에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랐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좀비고. 그런데 여기서 더 떡상을 하게 되죠. 2019년 3월 출시 5주년을 맞아 정말 역대급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이름하여 엘프고. 기존의 쪼꼬쪼끼는 좀비 공포 장르를 기반으로 했던 좀비고에서 잠시 탈피해 3개월 동안 판타지 세계관의 스토리 모드를 선보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도트를 판타지풍으로 뜯어고쳐 게임 잘못 설치한 줄 알고 지울 뻔했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대규모 업데이트였죠. 챕터 분량만 무려 4개, 거의 새로운 게임을 하나 만들어 놓은 수준의 엘프고 덕분에 좀비고등학교는 아오니 레전드 시절 달성했던 차트의 맹꼭대기를 다시 한번 달성하게 됩니다. 이후 2020년 2월에 엘프고를 다시 오픈, 약 11만명이라는 역대 최고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에 1일 접속자 수 최고 기록까지 가르치우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이대로 승승장구하나 싶던 좀비고에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발단은 학교생활이라는 업데이트입니다. 학교생활은 자신이 직접 좀비고 학생이 되어 좀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평화로운 좀비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생활하는 컨텐츠입니다. 캐릭터와 같이 대화하거나 밥을 먹는 등 교류를 할 수 있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활을 체험하는 등 직접 학교생활을 즐기는 거죠. 와, 정말 재밌겠는걸? 문제는 이 업데이트의 예고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몇 번이나 연기가 되어 4개월이나 밀리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업데이트를 노가다 썬 컨텐츠로 때우곤 해서 유저들의 피로는 쌓여만 갔고 게임을 접는 사람이 급증하기 시작했죠. 겨우 4개월 업데이트 밀렸다고 유저가 많이 접을까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실증을 빨리 느끼기도 하고 매일같이 신작이 쏟아지는 모바일 게임의 특성까지 맞물려 시너지를 낸 것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 또한 이 기간에 접는 신정을 격하게 공감하는 게 제가 플레이하는 게임 또한 컨텐츠의 공백 기간을 고리고개라고 비유할 정도로 개노잼 시기가 있기 때문이죠. 착한 런 인정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출시된 학교생활 컨텐츠. 그래도 결과물이 좋다면 한번 플레이했던 유저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계속된 출시 연기로 인해 남아있는 유저들의 높아진 기대를 채우기엔 역부족이었고 시스템도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많았기에 평가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여기에 서버 불안정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은 보너스. 결국 이 문제점을 계기로 서서히 게임이 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좀비고는 채팅과 방개설이 가능한 게임이라는 점 때문이었죠. 그 당시 한 사건으로 인해 커스텀 룸 확성기 기능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령과 3세인 게임이었지만 인게임에선 부적절한 방제가 즐비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랑 사귈 노애녀 구함, 옆집 남자가 옆집 여자를 창고에서 아아팡 등의 제목을 비롯해 확성기 채팅에는 저랑 컵 하실 분 등등 마크에서 꼬장 부리는 잼민이를 선녀로 만들어버리는 클라스. 또한 아이들이 현질이 어렵다는 걸 이용해 재화를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몸사진을 요구하거나 어린 아이들의 신상을 캐고 확성기나 방 제목 등으로 희롱하기 등 문제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어썸피스 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오랫동안 방치하던 커스텀 룸을 폐지함과 동시에 확성기 기능을 패치하는 등의 조치로 이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하는데 제 머릿속엔 아직도 좀비고는 13남 변요구애요로 강렬하게 남아있네요. 이 밖에도 구멍이 많고 난해한 스토리, 지나친 캐릭터 모해화 및 몰아주기, 좀비의 전투력이 자주 널뛰는 등의 능력 문제, 잼미니 게임답게 침묵질, 지나친 게임 부심, 트롤, 게임과 제작사에 대한 과도한 신격화, 이로 인한 눈뜨고 보기 힘든 채팅창과 키보드 배틀 등 자잘한 문제도 많은 상태입니다. 좀비고는 출시된 지 9년이 된 게임임에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200위 안에 머물러 있으며 업데이트마다 꾸준히 100위권 내에 진입하고 다운로드 수는 2020년에 이미 1000만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좀비고는 계속해서 유저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신규 스토리 모드와 주년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신규 유저에게 매력적인 사항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2023년 9주년을 기념해서 마법고라는 새로운 챕터를 출시할 예정이었고 어썸피스 내에서도 이 챕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티저부터 뽕이 절로 차오르게 하는 퀄리티로 유저들도 오랜만에 기대를 했는데요 4월 13일에 출시 예정이었던 업데이트를 5월 25일로 연기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유저들은 지난 학교생활 업데이트에 전례가 떠올라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는 무슨 학교생활이 선녀였다. 또 한 번 공지가 올라와 마법고의 업데이트를 8월 말로 연기하여 유저들의 반응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올라온 시점에도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것이죠. 대신 5월 25일에 컨텐츠? 은하고 재탕을 한다고 밝혔죠. 아... 이번 보릿고개는 쉽지 않겠는걸. 시드레저가는 좀비고의 상황에 마법고는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였지만 PD까지 건강상의 문제로 전임이었던 아도니스로 교체되면서 꽤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좀비고는 예전과 같이 또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총총 다음 기승전무 영상들도 기대해주세요.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겠는걸.